끌어냅시다! 예! 예, 제가 정업찬 씨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남양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양주 찍은 사진인데 다발로 되어 있죠. 제 외국인 투표라고 합니다. 제가 저는 그거 사실 몰랐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남겨진 사표가 없었어요. 근데 정암찬 씨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외국인 사표 투표용지에 저것이 구겨진 자국, 접은 자국이 있는데 목사님은 왜 거짓말로 떠들고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접은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접은 자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놀고 있네. 아, 맞아. 이게 어디에 접은 선이 있습니까? 예, 이거 우표 길이는 편지봉투 길이는 22cm예요. 편지봉투 길이는 22cm인데 여 투표 이 종이의 길은 28.5cm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이거를 두 번, 세 번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3, 4일, 5일, 며칠을 이거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 다리미도 다려도 잘 안 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거 고무줄 선이 밴드가 있는 이 자리에 접은 선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애국을 했다고 하는 정암철 씨, 여러분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뭐예요? 제가 사전 선거에서 저는 노트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저는 노트형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네모나 박스, 플라스틱 박스 함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개표 창간인에 가서 보니 90%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다 바꿔치기 온 것으로 믿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다 바꿔치기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21조 조항에 보면 규칙과 법조항에 90% 만들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암철이가 저보고 동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이. 그러면서 동영상에는 부직포 만드는 가방이 있는데 왜 없는 걸 가지고 떠들고 다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저는 노트형으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창간이 가서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월 9일날 투표한 사람들도 노트형으로 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개표 창간에 가니 한 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장도 없습니다. 한 장도 없어요. 그러면 사전 투표도 노트형으로 했고 번 투표도 노트형으로 한 사람이 아주 저희 남양주에는 많습니다.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대구, 부산, 거제도 아주 많습니다. 서울. 그런데 그 노트형 투표가 한 장도 없다는 거 뭐예요? 다 바꿔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검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재검표를 해서 반드시 이거 우리가 밝혀내고 문재인을 우리의 힘으로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예,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암찬 씨한테 우리가 좀 잠깐 이따 나오세요. 정업찬 씨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공격을 받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선관위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정업찬 씨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투표 용지도 가짜고 왜 가짜인지 아시죠? 예. QR코드도 원래 날짜가 사전투표용이면 5월 4일, 5월 5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QR코드 이거 확인해보니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선관위에서 말하는 QR코드가 숫자가 33인데 뭐 2017년 5월 9일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33개인데 우리가 남양주에서 찍은 QR코드 확인해보니 34글자였습니다. 다 바꿔친 거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 증거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을 우리 힘으로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국민 여러분들이 또한 해외 동포 여러분, 많은 애국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퍼 날려주시고 이 거대한 코끼리 집단 이것을 벌 때같이 우리가 반드시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예, 끌어냅시다. 끌어냅시다. 예, 이 자리에 소개할 분 있는데요. 우리 김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잠깐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저는 몰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제가 서려고 온 자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너무 제가 여기 와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조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 애국가를 불러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경례를 했는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미투의 한 사람입니다. 정원 처리가 철저하게 계획된 그 상황에서 제가 인생을 짓밟힌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애기까지 지금 그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피해자로.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에 고소가 진행된 사항이 있는데도 이놈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진실된 애국자인 척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띄었나요? 안 띄었죠? 네. 정암철이는 서북 청년당 구국 결사대장으로 모든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다가 구국 결사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후원 계좌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암철이가 2015년 5월 21일 날짜로 서북 청년당 구국 결사대장을 해임을 당합니다. 해임을 메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2년 전에 정암철이한테서 상처를 받고 2년 전에 헤어진 여자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는 제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절정 이기에 저를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한 거는 다 하나님 뜻입니다. 맞습니다. 용기 있어! 좋습니다! 저를 아마 카톡방에서 저를 보셨을 거라고 보십니다.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카톡방에서 제 이름을 걸고 김귀자 이름을 걸고 정암철 하수인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철저하게 싸워요! 이겨. 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진실은 밟히는 것 같지만 절정위기에 진실은 살아납니다. 절정위기에 꼭 증거로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네, 아, 박근혜 대통령님 이거 저게 이명박 대통령님 그 대선 때 나온 저게 그 자료예요. 정암철이가 국민일보에다가 그것도 정면에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대선 포기를 하라고 올립니다. 제가 이거 볼게요. 사랑하는 박근혜님, 대권 야망을 접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정함철이가 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자가 애국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걸로 인해서 박사무에서 퇴진을 당합니다. 박사무에서 퇴진을 당했고요. 지금 이제 선관위에 여기 이 자리에 결정인 이 자리에 정함철이가 나선 이유는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선관위에 제가 전화를 한 20일 전에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정암철이라는 놈의 실체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네, 한 이유가 탄기국 집회가 태극 집회가 일어날 때예요. 자, 중앙에서 버스비가 8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숨겼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한 사람이 그 탈 때마다 그 버스가 40명이 타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최소 3만원. 자, 그러니까 애국한다고 생각하고 뭐 거기 음료수 그 김밥 뭐 이런 거 사면 돈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3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녁 먹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5만 원 주신 분, 또 스님 어떤 분은 막 한 50만 원 봉투에 넣고 30만 원에 자, 한 명당 3만 원을 차 한 대당 3만 원을 잡아둬요. 120만 원입니다. 그럼 5개월 동안 태극집회 올라오면서 수백 대의 차가 움직일 때마다 정암철이 뒷주머니에 다 들어갔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선관위에 전화해서 제가 그거를 그 돈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통장에 들어간 돈은 확인이 되겠지만 당비라고 받아요. 새누리당 당비를. 당비를 받은 거에 대한 실체를 그러면 그거는 제가 파헤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라서 그러면 현금으로 준 그거는 증인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파헤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난 정암철이 피해자다. 이놈이 하는 짓이 너무 사악해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실체를 파헤치려고 전화를 그 현금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당원이 새누리당 당원이 중앙에다가 그 돈에 쓴 내역을 올린답니다. 내역을 올리는데 그 내역에 어디에 썼고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정암철이는 항상 대비를 했어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얼마나 가슴들 아팠겠어요. 그 그렇지. 열기를 식히려고 내려가면서 다시 또 모여서 우리 밥이나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사요. 어떤 분이 다 내려가면서 다 누구나 돌아가면서 사게 됩니다. 얻어먹은 사람 그냥 있습니까? 애국자님들이? 아니죠. 삽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누가 가져가요? 정암철 씨요. 정암철 씨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가져가겠습니까? 왜 모을까요? 그 영수증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중앙에다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걸 올린 거에 영수 내용을 제가 파헤쳐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당원이래야만은 그 중앙당에 있는 그 저게 올린 그 내역을 볼 수 있답니다. 그 끼마치기 해야 되겠죠. 돈 밥 산 사람 내가 분명히 카드로 샀어요. 내가 현금으로 샀는데 정한철이가 거다가 올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파헤쳐서 만약에 그걸 비교해갖고 얘가 가짜로 올려놓은 게 등통이 나면 구속입니다. 이건 선거법에 구속이죠. 그래 그걸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정보가 샜던 겁니다. 샜으니까 정암철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싸바싸바를 하겠죠.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저 살인자도 잘생기면은 적이 생긴다면서요. 아니 어쩌다가 정암철이 같은 사람이 애국자라고 지금 나서서 설치는 이런 판국이 됐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하는 실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설 거라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정암철이 실체가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당한 거가 지금 현재 미투 나오죠. 지금 저 정암철이 하수들이 카톡방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명박이가 구속되면서 미투는 숨었다 죽었다 합니다.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다. 안 숨었습니다. 저 여기서 계속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거가 증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제가 또 앞으로 이런 자리가 되면 뭐 정암철을 깔려고 여기는 온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동은 정암철이가 걸었고 저희 애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짓거리를 하고 제가 그걸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이 좀 됐습니다. 화가 나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너무나도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내시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